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그 KCC 부분할 재상장 관련 코멘트 및 전망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월 21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KCC의 인적 분할 후속 절차로 KCC가 이제 존속법인인 KCC와 그다음에 신설법인인 KCC 글라스로 이제 분할 재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은 이제 84대 16을 기준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자료에 있는 표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전 KCC의 시가총액이 2.5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이제 분할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제 존속법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 그리고 신설법인은 이제 4천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 주식수와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분할 비율을 산정으로 이제 기준가를 보면 이제 KCC의 존속법인 같은 경우에는 23만 3,500원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신설법인인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4만 6,700원을 기준으로 이제 시초가 및 이제 종가가 이제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특정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기존 분할 전 KCC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건자재, 이제 저희가 건축 자재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건자재 사업 부분과 도료, 그다음에 소재 및 기타로 좀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신설 법인 쪽으로 넘어가는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이제 건자재 내에 속해 있는 이제 유리 사업 부분을 비롯해서 이제 PVC 상재 부분, 그리고 이제 B2C 사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홈CC 인테리어, 이세 개의 사업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신설 법인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좀 부채 규모를 보면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부채가 이제 존속법인에 좀 귀속된다라는 특징, 그리고 이제 신설법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 관계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는 관련된 지분은 이제 신설법인 쪽으로 좀 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저희 유한타 증권에서는 이제 지주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친환권 위원과 같이 이제 저희가 KCC의 분할을 앞두고 이제 투자자가 알아야 할 분할 전후 체크 포인트라는 자료를 통해서 이번 분할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는 이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각각이 좀 사업이 보다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된 상황에서 보다 사업에 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설법인이 가져가게 되는 유리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KCC의 건자재 산업 내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이제 별도 법인의 메인 비즈니스로 좀 탈바꿈된 이후에는 이제 기존에 좀 받았었던 저평가가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제 몇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그 분할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법인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보면 아무래도 분할 직후에는 좀 존속법인보다는 신설법인에 대한 주가가 좀 강세로 갈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BR 기준으로는 한 0.4배 정도 수준에서 둘다 스타트를 하긴 하지만 신설법인 쪽에 가장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인 유리사업부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 유리 피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 기준으로 한배 이상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배 수준에 불과한 신설법인의 그 유리사업부에 대한 저평가 해소가 좀더 빠르게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존속법인 역시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우상향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존속법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이 분할 전 KCC가 이제 인수를 추진했던, 그리고 이제 인수가 된 모멘티브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실리콘 제조사를 어쨌든 인수를 했었고, 이 모멘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실리콘 법인과 그 석영 부분, 그두 가지 사업을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멘티브가 이제 실리콘 법인과 석영 부분으로 이제 두 개의 법인으로 이제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실리콘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KCC와 이제 파트너, SGL 파트너스가 각각 50%를 들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결국 이제 모멘티브에 대한 실적이 2020년도부터는 연결로 편입된다라는 이벤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속법인에 있어서는 이제 실리콘이라는 비즈니스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유리 부분을 제외한 건자재나 뭐 도료 부분, 특히 도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좀 전방 산업 쪽이 좀 둔화됐던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국내 자동차용, 조선용이 좀 회복되면서 존속법인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이제 도료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좀 이익에 대한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KCC가 가지고 있는 상장사 지분 가치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약
한 9% 정도를 이제 KCC가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삼성물산의 주가가 좀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KCC가 들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가치 역시도 좀 상승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존속법인 역시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우상향의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준비한 그 KCC 그 분할 재상장 관련된 코멘트 발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